와, 연기 겁나 이쁘게 들어갔다. 이 정도 위험은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언제든 한번 더 해볼까? 연패 미션 실패할 것 같으면 그냥 먹으래. 호스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먹으래.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너무 달달하고. 광해의 여신이냐 치권도사냐. 아, 연패 날로 먹을 수 없지. 아, 연패래. 미션 날로 먹을 수 없지. 연패를 타갖고 한번 도전해봅시다. 뭐야, 카비 이모티콘 엄청 귀엽네. 새끼님 발도사 하고 있더만. 직업 뭘로 했어요? 나 발도사 하고 싶은데 직업을 못 정해갖고 못하겠어. 주인공 직업을. 나 발도사 되게 지금 하고 싶거든? 근데 주인공 직업을 못 정함. 임기응변 적응 극복.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아, 소설학. 아니야,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대로 하기에는 뭔가 엄두가 안 나더라. 들어가 봤거든? 세이브 파일 읽어갖고? 그니까, 뭐까지 했는진 기억나는데, 막 너무 그게 템이랑 이런 게 정신이 없잖아, 사실. 오랜만에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좀 엄두가 안 난달까? 전쟁은 늘 똑같아. 다음 라운드에 뭐 안 나오면 이신이라도 받아야겠다. 아씨, 연패 타고 싶어. 근데 몽크는, 아 근데 주인공은 매력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바이더스는. 그래서 나도 생각한 게 소설어나 바드나 팔라딘 요 정도로 압축되던데? 커다란 고양이라고? 어?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Not the opposite of your... 형, 친절하게 걸 수는 없나, 꼬맹이. 응? 호이! 레벨업하고 연패 못 참지. 지오님 계신가? 이거 연패 언데드는 어떻게 하는 거임? 아니, 씨. 이거 왜 또 따라와, 연패를! 이 정도면 올려도 되겠구만. 아, 속상하네, 정말로다가. 아, 만났구나. 아, 몰랐어. 미안. 나 이거 이겼는데? 이겼어. 아니, 씨부레, 너 왜 이렇게 약해? 하! 아니, 뭐임? 이 정도 위험은. 아, 기물 3개밖에 안 올렸구나. 그냥 할까? 아씨, 그냥 하자. 아, 뭔 사전이야, 사전이. 진짜 열받네. 어? 오랩에서 구암소라게 찾듯이 원숭이 찾는다고? 안 될 것 같아. 조류나 해야겠다 이번 판. 그냥 아니, 지고 싶다고 해도 질 수가 없네. 이 정도 위험은 사사제 각. 하하, 참나. 하긴 폭망 잡고 연패 타는 것도 양심이 없긴 해. 남들은 없어서 못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잘 나오냐, 뭐 이것저것? 제자여, 왔구나. 용맹한 전사로 살며 한 부모 노릇까지 한. 아, 근데 얘 이번 판에 악사 있는 것 같아갖고 태고는 진짜 하기 싫은데? 악사 하려는 애들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 악사 잘 안 하던데 또 이번 판에 악사 하려는 애들이 있는 것 같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뭐 낙사요 조류지. 쪼르르 간다. 남녀하고. 아 뭐야 선아님 34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땡큐. 어서오고. 아씨 왜 이렇게 세? 이길 수 있을까? 발톱한테 알 박을까? 아 고민 너무 오래 했다. 나이스. 선장궁 못 쓰면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나이스. 20원이자 달달하고. 연승이 한 명 더 있었네. 이 정도 위험은 오색지. 다들 나더러 미쳤다고 하지만. 에이 안 줄 거잖아. 뭔 짱용도요. 사냥꾼이 될. 에이씨 안 줄 거면서 무슨 알까지 있는데 안 한다고? 아이 안 줄 거야. 안 줘 쟤. 이 새끼 이거 안 줘. 내가 알아 이거. 안 줄 거 같은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하루 이틀 당하냐고.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루이야 아니 미안. 위대한 추술사여. 아 진짜 태고였나봐. 낮잠이나 자야지. 조졌다. 너무 뭐 안 준다는데. 당기고 놔. 아 씨부레. 조류하여.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우정은 마법이야. 어우 이게 훨씬 세다. 금제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강력하겠지. 언데드 힐러? 사냥기사야 사냥기사. 사냥기사인데 조금 달라. 그러니까 스킬을 많이 쓸수록 아군이 엄청 강해짐. 적의 체력을 통체력을 약간 뺏어오는 느낌이랑 욕심 보소. 이기고 금제 팔고 40원 먹으려는 당신의 욕심. 6조류를 받는 게 낫나? 아씨. 아이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6조류보단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진 것 같아요. 아씨 괜히 고민하다가 어 잠깐만 무한 CC라면 무한 CC라면 호이. 그렇죠야. 이거거든. 근데 조류가 더 센가? 아 좀만 돌려볼까? 악마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아니 발톱이 빠지니까 계약해 보이네. 분명히 조류가 좋긴 하거든? 왜 이렇게 약해 보일까? 드루이드 이성이 하나도 없어서일까?
연승 또 먹었네? 깡. 야, 나 연승 몇 번 먹냐, 이번 판? 와. 아니 근데 그림자 죽을 때 안 나오는 판인가벼. 겁나 안 주네. 악마? 아씨. 커다란 고양이. 아 굳이 얘네를 쓰고 싶진 않은데.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Nature is the best teacher. I'm going to enjoy every moment. I'm going to enjoy every moment of. 이건 개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 신의 사자 이종 쓰기 싫은데? 쓸까?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목조르기 덤불과 벨라도나 정말 진실한 건 없어. 모든 것이 하이파이브 하이후. 나는 파멸의 인도자다. 진실한 건 없어. 모든 것이 어우 이번 판 왜 이렇게 악사하는 애들이 많냐? 요즘에 악사 유행 지난 거 아니었어?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신사숙녀 여러분, 나만의 쇼타임입니다.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내 화살은 언제나 정시. We are the best band. 오 정말 멋진데. 하지만 이제 내 악사 유행 다 지난 거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이 사마도사를 발동시키려면 악마를 깨야 되는데. 그림이 안 나오면 악마를 깰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둠을 넣어서 악마를 잠깐 깬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도사가 한 가지 시너지가 발동돼 있을 때 그 시너지의 최고치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 근데 다른 마도사를 넣으면 이 그림 없이 넣으면은 악마가 안 깨져 갖고 발동이 안 돼요. 나는 악마.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 우정은 마법이야. 내겐 활과 화살, 표정만 있으면 돼. 복귀 유저신 것 같은데? 복귀 유저. 이번 판 메이지 있나? 메이지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쓰지 말자. 나무 삼성 언제 나오냐? 칠고이도 좋아.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주 맛있어. 나의 검은. 생각해보니까 나 이번 판에 연패 땄으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아 몰라 씨발. 되는 대로 만들어 그냥. 오토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답. 이거 그냥 레벨업 하고 하자. 42. 돈 많으니까 이게 낫겠어. 아 이게 근데 언데드가 그 나무 삼성 죽이면 그 삼성에서 나오는 언데드 기물이 너무 빡세던데? 그게 엄청 괴롭던데요?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나의 검은 항상 너를. 와 이거 그냥 여우한테 알 쓰고 그냥 씨 암살로 전화해버릴까? 여우 너무 잘 나오는데 아까부터? 내가 지금 몇 장을 팔았는데 안 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우 한 4장은 지나간 것 같거든? 야 이거 어떡하냐? 와 연기 겁나 이쁘게 들어갔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네 뒤에 뭐가 있지? 삶은 어머. 악마는 자유롭. 아 근데 내 제르네모가 없어서 여우 캐리 쓰긴 좀 애매하단 말이지. 결국에 캐리 쓰면은 그림자 추격자 계속 쓰긴 해야 돼. 아 이거 연기 참냐고.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지금 너무 센데? 지금 조류 완전 황금 전성기라서. 그니까 암살 전환 각만 남겨놓자. 여우랑 사막의 군주 찾아가지고 구암살 전선화 그 뭐야 전환할 각만 좀 남겨놓자. 그럴 거면은 굳이 별순이 삼성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애들이 여유봉을 뽑게 되면은 결국에 구조류는 버리긴 해야 돼. 연승 자판기. 내가 돈이 부족할 때는 언제나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고맙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인가? 저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어, 저거 맡겨둔 거야. 연승 내가 언젠가는 타먹을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태보 견제 좀 할까? 태보 견제 좀 하면서 할까? 아니! 야, 봐봐. 님들. 8레벨에 똑같이 지금 50원 유지하면서 돌렸는데. 나 그림자 추격자 한 장 찾고 여기 태보 네 장 찾았어. 아니 이게 말이 됨? 내가 돈이 훨씬 많았을 텐데. 진짜 억울하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게. 내겐 활과 화살 표정만 있으면. 너네를 저주받았다. 나는 화살을 시위에 걸고 당기고 나. 아 진짜 안 나온다. 따는 건 너무 지루해. 이렇게 안 나옴? 먹기, 자기, 그리고 드워프타. 여우 삼성 찍었겠는데? 시위에 걸고 당기고 나. 어? 여우 삼성 찍었겠어. 어우 언제도 무서워 씨. 끝.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진실한 건 없어. 모든 것이 뭐였지? 아 장난하지 마요. 하이씨 여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야 진짜 삼성 찍었겠다. 보송한 꼬리를 보니 만지고 싶지 않나요?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 난 나중에 달걀을 넣을 거니까. 목격자. 나는 악마 사냥꾼이. 목격자가 없으면 잡힐 일도. 부정은 마법이야. 어이가 없네. 나 순간 진짜 여우 삼성 찍어야 되나 고민했어. 아예 세 개 나와가지고. 널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
주술사를 물리치고 싶다고? 날 먼저 상대. 태부 삼성 찍으셨네. 님들 이거 배순이 끌려가게 하는 게 훨씬 좋음. 그리고 이거 배순이 회복 요구 주자. 배순이, 아 뭐야? 왜 얘가 끌려가? 아니 이런. 그럴 수 있지.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망각을 안 하셨네. 팡. 한 번 더. 팡. 망각 안 했으면은 널 위해 살아면 혼나야겠지?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왜? 원래 뭐였지? 근데 기억도 안 나 이제. 뭐랑 조합했었어야 됐는지 기억도 안 나. 단검이랑 펜던트였나? 만화 수정이랑 부러진 검이었다고?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뭐야 이거? 나에게 떡밥을 던지지 마. 나의 검은 항상 너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 템이 조금 안 좋으시네. 너무 그렇게 대놓고 하시면 내가 당해주질 않는데. 갑자기 옮겨야지. 갑자기 그래야 당해주지. 해쳤나? 내가 너를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네 뒤에 뭐가 있게? 에헤이 좋아요. 아 역시 여의봉 없는 세상에선 조류가 그냥 최고구만. 전승해버렸네? 그러네. 오랜만에 전승을 또 조류로. 아니 나 이거 님들 아까 연패 타려고 했던 게 레전드 아니야? 연패 타려다가 이겨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필드에 올렸는데 씨 전승판이었네? 아까 판다 두 개에다가 아 뭐야 아이고 호스님 이거를 그냥 결국에 참지 못하고 미션 성공을. 아이 고맙습니다. 미션과는 반대로 사는 사나이. 미션만 걸리면 저거 평상시에 되게 쉬운 건데 야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냐. 뭐 이번 판은 사실 알이 좀 안 나왔으면 고생 좀 했을 것 같아. 연승 뭐 뺏기지 않았을까? 돈은 되게 많은 판이었는데 그림자 추격자 자체가 잘 안 나오는 판이었어가지고 여전히 4악사는 좋긴 하다. 여전히 좋은데 그래도 약간 너프된 게 느껴지긴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좀 까다롭고 괴롭긴 한데 딜 자체가 좀 많이 너프를 먹었었어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스킬 쓸 때까지는 약간 버티는 느낌은 있어? 원래는 그전에는 스킬도 못 쓰고 그냥 뭐 나무삼성이고 나발이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스킬 쓸 정도까지는 약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 같긴 해. 태보삼성도 너프를 먹었고 모든 기물의 순수 피해도 100%에서 8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쾌한 건 사실이다. 나 돈 얼마 벌었냐? 와 돈 차이 봐. 2등분도 돈 엄청 많이 번 건데 나 350고이도 벌었어. 풀연승에다가 연승도 한 4번 먹어갖고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